여수시 갑 선거구에서는 국민의당 이용주 후보가 당선이 확실합니다. 여수 사람으로 여수를 사랑하는 새로운 정치를 꿈꾸며 처음 국회에 입성한 이 당선자가 그동안 걸어온 길을 소개합니다. 지난 1968년 여수에서 태어나 여수의 뿌리를 두고 초, 중, 고등학교를 나온 이용주 국회의원 당선자. 학창 시절 유독 법과 정의에 관심이 많았다는 이 당선자는 서울대 법대에서 자신의 꿈을 키워간다. 서울대 졸업 후 사법고시에 합격한 뒤 이 당선자는 자신의 뜻대로 검사의 길을 걷게 되고 지난 2013년 서울고검 부장검사를 끝으로 20여 년 공직을 마감한다. 이 당선자는 이후 여수에 법무법인을 설립해 변호사의 길을 걷게 되고 이때부터 정치의 뜻을 두게 된다. 고향 여수에서 받은 은혜를 중앙정치로 되갚겠다는 생각에서다. 이 당선자는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당 후보로 공천된 뒤 더민주 송대수 후보와의 치열한 격전 끝에 마침내 국회의원 배지를 달게 됐다. 여수 남해간 한려 해저터널 건설과 다도해 섬박물관 설립 등 지역의 굵직한 현안 사업도 공약으로 내놓았다. 이제 20대 국회의원으로 첫 발을 내딛는 이용주 국회의원 당선자. 기득권의 구태정치를 부정하고 깨끗한 정치를 역설하는 이 당선자의 청사진은 4년간의 임기 동안 현실로 그려질지 지켜볼 대목이다.